1번. 두 자연수 PQ에 대하여, 자, 뭐 또 극한이 나왔는데요. 얘가 성립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놈이 최고창이라고 가정해버리면요. 우리 이거 지금 미리 풀어왔잖아, 맞지? 쌤이 풀어야 하는 거니까 문제에 대해서 크게 언급 안 합니다. 자, 지금 얘가 지금 최고창이라고 가정해버리면요. 얘랑 얘랑 최고창이 얘가 더 커져버리죠. 그럼 얘는 무조건 발산입니다. 내 말 이해하나요? 얘가 최고창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얘가 최고창이 됐을 때는 얘랑 얘랑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무한대 발산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 Q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의 최고창은, 분모의 최고창은 3차인 N세제곱이 돼야 돼요. 얘가 N세제곱이 최고창이 돼버리면요, 이게 자연수로 나왔다는 말은 분자에도 최고창이 얼마가 돼야 돼? 3차가 돼야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얘가 n의 세제곱이니까 얘도 n에 대한 세제곱이 돼야 되고,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p값은 2가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얘는 2차니까 볼 필요 없죠. 그럼 최고창 비교한 값이 우리가 중요한 값인데 1분의 3이니까 q값은 자동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5가 됩니다. 되겠나요? 2번. 두 수열 ANBN이 있고요. AN, 그러니까 그냥 AB라고 할게요. AB 두 개 다한 수열의 극한이 1로 나왔고 제곱 빼기 제곱했는 극한값이 3으로 나왔어요. 이때 B분의 A값 구하라 했죠. 맞지? 일단 두 개 다한 건 나왔고 딱 봐도 우리 덧셈 뺄셈으로는 뜯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나요?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얘는 식을 어떻게 만들어요? 리미트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얘는 3인데 리미트의 특성은 곱하기도 됩니다. 맞죠? 시그마는 곱하기 못하죠. 인테그랄도 곱하기 못하지만 리미트는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눠셈 다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냥 다 각각 보면 돼요. 어차피 이놈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1로 돼 있잖아.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요? 3 돼야 되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1이니까 a 빼기 b는 얼마 돼야 돼요? 3이죠. 두 개 연립해 버리면 2a는 4니까 a는 2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문제에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끝나죠. 왜? 다 따로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됩니까? 그래서 답은 1분의, 아니,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나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3번. 다음. 다함수 fx가 있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더라. 다함수니까 거의 수투 개념에서 거의 나오는 거지만.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fn이 2다. 자, 일단 가 조건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은 뭐야? 아, 얘는 수렴했거든요. 그럼 fn이라는 말은요, fn이란 말은 일단 무조건 n제곱으로 시작해야 돼요. 맞죠? 그래야 수렴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 수렴했는 극한값이 2니까 일단 2n제곱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쌤이 여기는 뭐 an 더하기 b라고 놓을게요. 왜냐하면 이 fx가 지금 2차 함수죠. fx 맞죠? 근데 거기에 n 집어넣은 거라서 x 대신에 n으로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일단 그래서 식은 여기까지 만들어졌고요. 그럼 나는 뭐냐? 자, 나는 리미트 2n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 곱하기 x 대신에 n분의 1 집어넣으라는 거죠. 실제로 원래 x가 요 자리잖아 지금. 여기는 n 집어넣은 거니까 n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n제곱분의 2 더하기,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n분의 a 더하기 b, 요렇게 됩니다. 요거 계산했더니 3 나온대요. 맞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요거 정리합시다. 그러면 리미트 뭐 요거 n제곱으로 통근하면 얼마 돼요? n제곱으로 통근하면 얘는 2n 플러스 3이죠. 얘는 그대로 적었죠. 이거 n제곱 통근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an 더하기 bn 제곱입니까? 됐나요? 어차피 최고창 비교하는 거죠? 맞지? 최고창 비교해서 3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거 최고창 비교하기 이쁘게 좀 적어줍시다. 얘는요, 분모가 n 제곱이고요, 분자 3차가 나오네요. 얘들 둘이 정리하면 2bn 세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n은요, 2차는 얘랑 3, 3b, 그 다음에 2a
에 n제곱 나오고 그 다음 뭐 1차는 굳이 적어줄 이유가 없죠. 맞지? 뭐 있어도 적어 좀 풀면 되겠지만 어차피 의미 없어요 이거.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게 지금 3 나왔다 이 말이야. 문제에서 극한값이 존재했기 때문에 차수가 같아야 되는데 얘가 2차기 때문에 얘는 지금 무조건 어떻게 돼? 0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그 B값이 0이라는 것도 이제 잡아져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수 비교하니까 얘 1이고 얘 3B 플러스 2A니까 요게 지금 얼마 돼야 돼? 계산할 때 3 돼야 되거든요. 근데 B가 0이니까 이거 있으나 마나고요. 그럼 1분의 2A가 3 돼야 되니까 또 A는 2분의 3이 돼야 되죠. 맞죠? 얘는 2분의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로 통해서 만든 게 fx라는 놈은 2x제곱 플러스 2분의 3x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문제에서 2지분하로 했기 때문에 f2의 값은요 8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1이 답이에요. 4번 어떠한 수열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더하기 n은 an 플러스 1보다 작고 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때 문제에서 어떠한 수열에 대한 형태를 구하라 이거죠.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양쪽에 둘 다 an이 있어서 쌤이 an을 빼버릴게요. 그러면 이쪽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고요. 여기는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양쪽에 an을 없애버렸습니다 쌤이. 됐나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초항이 언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초항이 1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규칙을 잡기 위해서는 뭐 숫자를 좀 집어넣어봐야 알죠? 맞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집어넣어도 되긴 됩니다. 혹시나 해서 이 상태로 집어넣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여기는 an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1부터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1 집어넣으면요. a2-a1은 2하고 1 사이다. 이렇게 되죠. 맞나요? 2 집어넣으면요 a3-a2는 3하고 2 사이다. 그러면 3 집어넣으면 또 4하고 3 사이가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n번째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n-1하고 n까지인가요?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겠죠. 형태 보입니까? 그냥 하나씩 집어넣어 본 겁니다. 규칙 잡아야 돼서. 그러니까 좌변하고 우변을 다 더해버릴 거예요. 자, 전부 다 더해버리면 일단 얘는요 1부터 n-1까지입니다. 1부터 n-1까지 더한 값이니까 첫 번째 있는 건 뭔데? 이거 등차수열 맞죠? 공차가 1이니까. 맞지? 2분의 항의 개수는 총 n-1개 있고요. 초항이 1이고요. 마지막 항이 n-1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쑥 다 더해버리면요 얘가 이런 식으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는요 다 더하면 an-a1이 남아요. 근데 a1이 지금 문제에서 1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요. 정리되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다 더하면요 얘도 항의 개수는 n-1개죠 당연히. 이게 1부터 n-1까지면 개수가 n-1개니까 얘도 n-1개죠. 또는 우리 개수 구할 때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더하기를 하면 되니까. 맞죠? 얘도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니까 2분의 n-1 그리고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거예요. 됩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더하기 1만 하면 돼요. 왜 지금 내 지금 아직 이거 만들고 있잖아. 스케치 정리한다고 지금 양쪽 끝에 늘 계속 변형시키는 거죠. 중간에는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 더하기랍니다. 더하기라면 얘는요 2분의 그냥 풀면 어떻게 돼요 이거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죠. 맞지? 요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해되죠? 그럼 얘는 an이 되고요 얘는 2분의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없네요. 이렇게 되나요? 더하기 1 해봤자 지수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되죠. 이제 뭐 하자? n제곱 플러스 1로 나누자 이거잖아. 어차피 이미 늘 다 알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얘가 지금 n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기도 뭘로 나눈다는 거고 쌤 밑에 적을게요. 어차피 분수니까 n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는 거고 여기도 n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는 거니까
여기에 극한 리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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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버리면 얘 극한 2분의 1로 가고 얘 2분의 1로 가니까 얘도 당연히 어디로 갈 거다? 2분의 1로 갈 거다라는 거예요. 말도 이해했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거든요. 어차피 극한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센터에 만들어줘야 돼요. 얘가 지금 부등식으로 나온 3개짜리 부등식으로 나오면 우리 대부분 다 이 문제였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센터에 있는 놈이 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애초에 AN이었으면 편하겠지만 맞나요? AN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를 AN의 꼴로 만들어주면 여기에 막 이게 AN-1 되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숫자를 잡아준 겁니다. 규칙적으로 찾아서. 됐나요? 그러니까 요식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안 익숙한 거죠. 눈에 안 보이면 일일이 계산해야 돼요. 수열은 일일이 적다 보면 규칙성이 보이니까요. 됐나요? 5번 수열이 좀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요놈이 수렴해야 된대요. 결론은 문제에서 이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정리하라 라고 나왔는데 계산 조금 귀찮으니까요 이쁘게 모양 바꿔놓고 정리합시다. 일단 얘는요 분모 문제 정리하면 4의 n제곱이고요. 자, 3분의 1에 1제곱이 있으니까 앞에 3분의 1 잠시 빼줬다 치고 3분의 1에 마이너스 2n제곱은 9의 n제곱이죠. 맞죠? 곱하기 9의 n제곱. 이게 분모입니다. 자, 그 다음 분자는 뭐냐? 얘도 정리하는데 이게 지금 한 덩어리죠? 얘는 지금 뭐예요? 자, 요거부터 하나 빼냈어요. 2 앞에 빼냈고요. 2 앞에 빼냈고 2의 마이너스 n제곱은 2분의 1의 n제곱이에요. 맞죠? k의 n제곱은 그냥 k의 n제곱이니까 얘들이 합해버리면 2분의 k의 n제곱입니다. 더하기 3의 n제곱이에요. 요렇게 보면 좀 편하죠. 맞죠? 아까 식보다는 요게 좀 편하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수렴해야 된대. 자, 생각해봐. 얘가 수렴하려고 그러면요 나는 원래 우리 부등 분수에서 극한과 계산할 때 분모의 등비수열이라면 밑이 제일 큰 놈으로 똑같이 나누잖아. 분자 보고 나누는 거 아니죠? 분모의 제일 큰 놈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9의 n제곱으로 나눠야 돼, 전부 다. 맞나요?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이 식 어떻게 바뀌어? 극한까지 쓰면 헷갈리겠죠? 자, 적어주자. 리미트. 자, 9분의 4의 n제곱이고 더하기 얘는 3분의 1 되고요. 얘는 9의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2 곱하기 18분의 k의 n제곱 되고요. 얘는 3분의 1의 n제곱 되죠.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그때 잘 생각해봐. 이제 우리는 k값만 보는 거야. k가요 지금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 이거 0으로 가요. 이거 0으로 가요. 얘는 그냥 대놓고 3분의 1입니다. 맞죠? 이거 수렴하려고 그러면요 일단 분자가 0 돼도 되죠. 3분의 1분의 0은 0이니까요 맞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발산하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잡아줘야 될 거는 18분의 k값이 뭐가 돼야 돼? 1이거나 지금 문제에서 뭐 정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숫자가 돼야 되죠. 쌤 말 따라옵니까? 다시 등비수열을 수렴하죠.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거나 1이 돼도 되잖아요. 내 말 따라와요? 얘가 만약에 이게 9보다 컸으면 이게 9보다 컸으면 9의 n제곱으로 나눠도 얘는 뭔가 더 남았을 거고 무한대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9하고 마이너스 9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9의 n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게 0으로 가겠지. 맞죠? 그래서 내가 지금 확인한 거는 여기 나오는 이 18분의 k 18분의 k라는 놈이 뭐하고 뭐 사야 된다?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 있으면 되죠. 맞죠? 이해됩니까? 또 1도 돼도 된다 했죠. 아까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는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도 되고 1도 돼도 돼요. 양변에 18 곱하면 끝나는 문제죠. 그냥.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 개수 묻는 거죠. 마이너스 17부터 18까지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더하기 1하면 총 36개 나옵니다. 이해됐나요? 다시 지금 표정이 멍해가지고 쌤이 좀 찝찝한데 다시 봐봐. 얘가 이 식인 건 알잖아. 이건 그냥 보기 좋게 바꾼 겁니다. 자, 이 식이 수렴하려고 그러면 분자의 밑이 더 크면 안 돼요.
분자의 밑이 이게 만약에 10이다 이래 돼버리면 어차피 9의 n제곱으로 나눠봤자 9분의 10의 n제곱에 n 무한대로 돌려버리면 1보다 큰 수는 무조건 발생하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뭐 2분의 k가 9보다 작아야 된다고. 맞죠? 다르게 표현하면 2분의 k가 9하고 마이너스 9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나는 요거를 나눠놓고 다시 풀었기 때문에 18분의 k가 된 거고 요 상태로 그대로 풀어도 상관은 없죠. 그리고 등비수율의 제곱 조건은 얘가 1이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도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제 9로 나눈 값이 얘가 1이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도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답은 36개 나옵니다. 그렇게 막 어렵게 나온 문제는 아니거든요.